뭐 이렇게 지구에서 뭐 야외 테이블 눈으로 만드는 거 본 적 있어요? 아이스 빵 박으면 젓가락 소도 전자레인지에 컵라면 하나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와우. You got me out into another side of you. I thought if it were true, then you'd be falling too. 자, 안녕하세요. 빈매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유성구 안산동 본점에 눈이 엄청 왔어요. 물론 제설 작업 저희가 했습니다만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머진 대목하고요. 눈이 많이 왔는데 뭔가 좀 재미있는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심피디님. 뭐 ABP 차량 그리고 외장 쪽 뭐 보이는 대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르다고 자주 설명을 했고요. 오, 잘 비치는데. 자, 이렇게 차박 모드로 되어 있는데 이쪽 비춰주시죠. 자, 오늘 이상한 퍼포먼스 준비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이글루도 만들었어요. 예, 눈이 많이 쌓인 바람에 이렇게 야외 테이블을 눈으로 한번 뭐 최초는 아닐 것 같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이렇게 꿈과 현실에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연출한다는 거, 그리고 실전 실제로 차박 캠핑이 뭔가 진술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심피님 내가 우선 배고파 라면부터 하나 먹을 것 같은데 라면 하나 실제로 끓이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우리 대명카는 전기장치가 빵빵하게 되어 있죠, 그죠? 예, 눈입니다. 이 눈 젓가락 닦아야 되는데 안 닦았어.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닦아줘. 그냥 젓가락. 그 다음에 컵라면 배고파. 점심 먹었는데 벌써 허기지는데. 컵라면을 한번 슙쩍 끓여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스프 먼저 넣어야 되나? 이렇게? 스프 짝짝. 리얼하게. 아우, 손 시렵다. 춥다. 추워. 그리고 물을 쫙 넣어야 되나? 이렇게? 물을 딱 채우고. 컵라면 몇 분 돌려야 돼, 전자레인지? 일단 3분만 돌려볼까요?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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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전자레인지 딱 열고. 그 위에 그거 떼고 넣으셔야 돼요. 아, 이거 떼야 된다고? 네. 아, 진짜? 전자레인지 돌릴 때 불러요. 아, 정말? 확실해? 네. 확실한 정보요? 네. 우와. 자, 이거 띄고 넣고 돌려보겠습니다. 3분? 3분 아닐 것 같은데 10분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찬물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10분. 시작. 자, 전자레인지는 돌아가고, 오, 고구마도 있네. 고구마도 전자레인지 삶으시나? 안 돼요. 예, 그리고 실제로 와인도 있습니다. 와인 이거. 우와! 자, 와인을 차갑게 먹을 때는 그냥 눈에다가 탁 박으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맞죠? 네. 예. 오, 예, 와인도 이렇게 박으면 되고, 전자레인지, 잠깐만. 야, 야, 뭐가 이상한 소리 났어. 어, 맞아, 맞아. 잘 돌아가고 있어. 다시. 시작. 돌아가고 있어. 좀 어설프다. 자, 어떠신가요, 테이블? 자, 이렇게 살림살이도 있고요. 한 번쯤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이런 분위기도 한번, 아, 뒤에서 좀 비춰줘봐요, 쭉쭉. 뒤에서 쭉 비춰주시면은 이런 분위기, 1차형 사이드 어닝 아래 눈은 안 맞아요. 예, 자, 그리고 안쪽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죠. 이쪽으로 오시죠.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머진 황제차박 4인승 데모카 보여드리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 아트원 24 채널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안쪽부터 비춰주시죠. 자, 상부에는 29인치 모니터, 야, 눈 오는 영상이네. 이렇게 노래, 현재 시동 켜지 않은 상태, 볼륨 올리면 음악 소리 쫙 나오겠죠. 자, 그리고 바닥 쪽에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현재 4인승 침대 모두 열선 틀어놨나? 아, 열선 틀어야 돼. 열선도 딱 틀어놓고, 인산철 보조 배터리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아무리 열선 틀고, 히터, 무시동 히터도 한번 틀어야 돼. 무시동 히터도 한번 틀어놓고, 21도인데, 한 4도로 맞춰놓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무한대 온. 해놓고, 열선 무시동 히터가 있어도, 이 침낭이 필요해요, 심표님. 실제로 잘 때는. 예, 침낭 하나, 그리고 벽에 헤드레스트 있고, 그리고, 자, 윈도우 백 쪽에는 이렇게 침낭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침낭 두 개는 갖고 다니는데, 일단은 현재는 혼자 솔로 캠핑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는 여러 가지 뭐 물티슈 등 있습니다. 양말도 하나 있어요, 안에. 그리고 옷걸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싱킹 공간에는 전기 장치가 빵빵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아트원 AP330으로 많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0V 아울렛 해서 이렇게 전자레인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눈을 이용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차량 사이드 어닝에 어닝 월도 있죠. 현재 그 어닝 월까지 치고 뭐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좀 그냥 퍼포먼스니까 실제로 야외 나가면 어닝 월을 이 가구로 칠 수도 있다는 것도 뭐 제가 사진 한번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트온 글로벤 하이룸은 2022년도에 이렇게 보내주신 성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2023년도에도 이렇게 외부 쪽에 일체형 사이드 어닝, 그리고 어닝 월, 그리고 안쪽에는 황제 차박 6인승 혹은 4인승으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냐? 카니발은 승차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차박 목적으로 특히 하이리무진 하이루프가 장착되면은 높은 천장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차박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모니터 있으니까 뭐 노래방도 되고 뭐 운행시에 누군가는 그랬죠. 아, 그 돈 있으면 이렇게 비싸게 8천만 원 가까이 들여서 튜닝 할 것 같으면은 그 돈 가지고 호텔 가서 자지 또는 펜션 가서 자지라고 하는데 호텔, 펜션 갈 때는 당연히 승용차로 이동하는 차라고 생각하시면은 가성비 충분할 거라 사료가 됩니다. 자, 심피님 이제 퇴근해야죠. 네. 씻고 뭐 나는 편집 하고 퇴근할 것 같은데. 라면. 어, 라면 냄새가 난다. 와, 정지 너무 많이 끓이는 거 아닌가? 잠깐만. 정지. 오. 꺼내서. 우와. 완벽한데? 완벽해, 완벽해. 저어보세요. 자, 젓가락 촥촥촥 소독 좀 하고 이렇게. 오, 완벽해, 완벽해. 아, 한 입에. 우와, 배고픈데 잘 됐다. 꾸덕꾸덕한데? 젓가락은 따끔하고. 와, 아, 추니까 콧물 나올라 그래. 다시 딱 꼽아 놓고. 아, 이것이 캠핑이다. 아, 큰일 났다. 술 먹어갖고 자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한숨 자고, 무시동이 또 틀어놨으니까 한숨 자고 갈까? 그러셔야 돼요. 퇴근할 거예요, 심표현님? 저는 가겠습니다. 아, 그럼. 자,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이렇게 테이블, 야외 테이블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아트온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뭐 좀 이상한 퍼포먼스지만 그래도 그냥 오늘 또 하루가 지나가면은 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2023년도에도 뭐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하이브리드 출시를 예고하고 있는데 소중한 것은 순금보다 황금보다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기아 순정과 비교해달라고 자주 설명을 했고요. 자, 그리고 안쪽에 튜닝은 뭐 일반 9인승 요즘 같은 고금리 불황에 뭐 이렇게 럭셔리한 화려함보다 9인승 또는 7인승 순정 상태로 요토바닥 정도만 해서 타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는 목적 황제차박 6인승 황제차박 4인승 그리고 2열의 회전시트 그리고 외부에는 일체형 사이드 어닝 및 어닝 월 등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이고 눈이 또 멎었다가 계속 또 오고 있어요. 자,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서도 빙판길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 퇴근할까요? 네. 네? 나는 한숨 자고 갈까요? 바이바이.